내봉산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응봉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봉산은 어찌 보게 되면 용산구 쪽으로서 더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송동구하고 중구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는 한남대로가 있고, 한남대로에서 한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남더힐, 그 다음에 극동아파트, 옥수동 쪽으로 해서 쪽으로 금호동까지, 그 다음에 중구에는 이제 신당동, 그 다음에 약수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언덕, 산도 아니고.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그 서울 시내에서는 볼 수 없는 동쪽으로서부터 남쪽, 북쪽으로까지도, 서쪽으로는 좀 나무 때문에 약간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전망 좋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올라가서 여러분들께 그 멋진 모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하면서 얘기하던데요,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토요일입니다만 그렇게 인기척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 남산 아마 둘레길에는 현재 시간 11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만 아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주 한적하고 비교적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책하기는 딱 좋은 코스입니다. 뭐 운동량이 많은 사람한테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뭐 초행자나 좀 가볍게 운동할 사람들은 한 번씩 걸을 만한 그러한 산책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경이 한남동 모습입니다. 저 앞쪽으로 한강이 보이고 길 건너편이 저기 서초구가 되겠습니다. 강변로에 지금 차들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메워지게 달리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한강과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래도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나뭇잎이 있을 때는 거의 저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뭇잎이 없어서 그런지 나무 사이로 이렇게 전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옥수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픔의 성수대교, 그 다음에 영동대교, 그 다음에 청담대교, 저 멀리 잠실대교, 그 다음에 롯데 빌딩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광이라서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보이는 저 큰 건물이 옛날에 그 유명한 야구
백인촌 선수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앞에 보이는 아파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 있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다리가 동호대교 길 건너가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넘어서 가운데 숲이 보입니다. 바로 서울 숲입니다. 지금 거기 지어져 있는 저 고층 아파트들 다 아시겠지만 뭐 유명 탤런트 가수 누가 사느냐 하면서 평당 몇 억씩 한다느니 그러면서 홍보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금호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판잣집이 다닥다닥 했었습니다. 사실은 천지 개벽을 한 거죠. 세상이 바뀐 겁니다. 나름대로의 인간의 맛과 멋과 향이 우러나는 그러한 지역. 또 거꾸로 말하면 또 비위생적이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저렇게 사각형에 어찌면 단절되고 어찌 보면 이웃간에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지난날의 정이 그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이름이 언뜻 생각나질 않는군요. 저 멀리 이제 남산타운 저쪽으로는 중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도봉산 저쪽으로 수락산 불암산 북한산 저쪽으로 다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매봉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있어서 동쪽 방향과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쪽 뷰가 좋습니다. 저기 신라호텔도 보이고 저기 동대문시장 방향 멀리 청와대도 보입니다. 여기서 역시 백운대, 북한산, 인수봉, 도봉산, 좌쪽으로 불암산 다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그 저 아래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올라와도 한 15분에서 20분이면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정상에는 저 강남 쪽에서도 보이는 정자가 저렇게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자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매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매봉 팔각정에서 좀 동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매봉에 올라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추석날이었죠. 매봉에 올라 답답하고 응어리진 가슴 풀길 없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고 산에 올랐더라. 나 세상에 나와 나는 누구인가를 나는 무엇인가를 되뇌이노라. 쪼그리고 앉아 눈을 뜨니 보이는 건 무릎 사이 내 발등뿐이로구나. 고개를 치켜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세상이 보이노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쓴 적이 있죠. 전면에 보이는 곳은 아차산 광진구 쪽으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구이동, 광장동, 중국동, 그 다음에 강변 쪽으로 해서 자양동 그쪽 방향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뭐 마장동, 왕십리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만 나무에 가려서 화면에는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성동교하고 그 아래쪽이 저기 도봉구에서 내려오는 하천, 그래서 이 한강으로 연결되는 그런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북서 방향이라고, 북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 건물이 옛날에는 자유센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바냐트리라고 해서 이름이 변경됐더라고요. 저게 원래 17층이었습니다. 저게 196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저것이 왜 17층인가 하면 우리나라 6.25 참전 16개국에다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7층으로 지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태 옆에는 남산 서울타워가 보이고 나무들 사이로 바람소리만 들리는 듯합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 아래 길이 화면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남동 쪽에서 장순남 비교적 평온하고 아주 조용한 그런 산책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닥도 새로 깔은 것 같습니다. 탄력성이 좋습니다. 일로 가게 되면은 남산까지 그 버티고개가 옛날에는 그 딸려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그 너머로 해서 남산 팔경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버티고개가 왜 버티고개였냐면은 산적이 버티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유해를 가하고 물품을 빼낸다고 그래서 그 산적이 버티고 있다고 해서 버티고개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듣고 그러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옛날에 남산 자유센터라던 건물 그 옆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국립극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과 용수 여사가 함께 자리하여 8.15 광복절 기념식으로 행사를 하는 도중에 문세광이 총탄에 유용수 여사가 저 자리에서 서거했죠. 이 한남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후일 한남동 외무장관 공간과 국방부 장관 공간, 해병대 산악관 공간이 있는 쪽에서 12.6 상태 당시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런 일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남산을 청와대나 이 서울 중앙에서 중심에서 볼 때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남산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 옛 이야기는 묵멱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는 잠두봉이라고
누에가 누워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편으로 잠도봉이란 이름이 불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흔히들 다 남산, 서울 남산 이렇게 불리고 있죠. 지금 저기 서울탑과 이쪽에 그 송신탑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산이 숲이 우거져서 숲속으로 산속을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저 어렸을 때는 산속에 다니면서 가재 잡고 꽁 이 새끼 알을 까서 다니면은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던 추억 어린 남산입니다. 제가 남산에서 가재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이냐고 그러면서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산에 가재 많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다음에 꽁도 많았고, 뭐 요새도 꽁은 드문드문 보입니다. 그리고 집 앞에, 저희 집 앞에 제가 그 한남동 옛날에 연립주택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저 밑에 그 한남 더힐 그 밑에 자리에 다 논이었고 밭이었고 그랬었습니다. 많이 변한 모습들이죠. 여름에 여기 앉아서 쉬기 좋은 평상들도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봉산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영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도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